안녕하세요. 박담미입니다. 오늘 들깨 베는 날입니다. 저 동생한테 배워가지고 들깨 베려고 하는데요. 제가 심을 때는 동생보다 일주일 늦게 심었거든요. 동생네 밭으로 가는 원두막, 동생이 만들어준 원두막 창고입니다. 저쪽으로 컨테이너가 보이고요. 동생네 밭으로 가는 비밀 통로입니다. 오늘 지금 한 차례 새벽 일찍이 비고 한 차례 씨러 갔는지 안 보이네요. 동생이 동생이 저희보다 일찍 심었거든요. 일주일. 이렇게 전문 농가분들은 밭둑에다가 이렇게 비워서 착 깔아 놓습니다. 이렇게 깔아 놓으면 말르면서 나무대에, 들깨 나무대에 있는 수분이 위로 올라가서 들깨가 더 여물면서 마르면서 연그러 갑니다. 네, 저기 보입니다. 들깨 잘 됐어? 안 됐어? 올해 그럼 풍년이요? 흉년이요? 아, 들깨 잘 됐었는데 다 부러졌어 아주. 그래? 먼저 비에 맨 마지막에 올 때 오는 비에 이게 들깨가 무거우니까 다 찢어져 버리네요. 아, 너무 잘 되면 찢어지던데. 네. 응, 나도 잘 돼가지고 찢어졌더라고. 전문 농사꾼 우리 동생입니다. 저희 노하우는 저 우리 동생한테서 다 나옵니다. 들깨 시세 아직 안 나왔죠? 네? 들깨 시세 아직 안 나왔어. 아직 안 나왔어. 낫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? 네. 동생이 나보다 일주일 먼저 심었잖아. 그래도 베야 되지, 다. 그래도 베야 된다고? 나도? 어떻게, 그렇게 어떻게 있어? 이렇게, 왜 연그러워 있어? 응, 까맣게. 너 빨리 베야 되지, 그럼.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찢어졌어. 그러니까, 우리 다 그려. 그러면, 흉년이네? 예? 흉년이야, 그러면. 종매상의 아줌마 흉년이라고 그러더라고. 그렇게 털어봐야지 약이 얼마나 나오나. 그렇게 얼마나 심었냐고. 300개 심었어요. 300개? 응. 동생 내서 3판 갖다 심었잖아. 300개 심었으면 알겠지만 두 마리 나오겠네. 두 마리밖에 안 나와? 난 3마리 나올 줄 알고 있는데. 네. 초보가 기대가 네. 너무 컸네. 왜 5마리 안 나오고. 아, 그래? 그렇게밖에 안 나와? 네? 그렇게밖에 안 나와. 아니 너무 잘 돼가지고 가지가 막 다 찢어졌어. 깨송알이 커요? 응? 오, 깨송알이 커. 크면 양이 많이 나오고. 아 근데 종자가 동생네 거랑 똑같은 거잖아. 그러니까 뭐 똑같겠지 뭐. 전문 농가도 이 정도인데 초보가 뭐 얼마나 나오겠어? 그렇구나. 아 농사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어. 근데 재밌긴 엄청 재밌어요. 엄청 재밌어요. 자기 고생이 많지 않나 그렇지. 맞아.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. 그리고 들깨는 약을 하나도 안 주는 거지? 아, 약을 안 주면 어떻게 먹어요? 약을 줘야지. 야, 나 약 하나도 안 줬는데? 들깨도 약 주는구나. 근데 약을 안 주면 육장이 다 벌려 먹잖아. 얘가 지들 연결질 안 해. 아, 벌레도 없던데 잎사귀. 벌레 없어? 응. 갈고 먹는 거 없어? 응. 위에만 조금 있고 없어. 내가 누가 뭐 채우지 뭐. 이 약을 안 주고 나중에 벌레 먹으면
얘가 영을 잘해. 아, 난 그래도 한 서너 마리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온다고? 여기서 내가 여기서 내 일곱 가마 여섯 가마 봤는데 안 나오고. 동생은 몇 가마 많이 해? 몇 가마는? 우리 열 가마 봤는데 열 가마 안 나오고. 아, 열 가마 보고 했는데 열 가마가 안 된다고? 응. 여기 있죠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열 가마 보고 한 건데. 응. 열 가마 안 나오고. 키운 데 다? 어? 키운 데 다 있어? 여기가 또 여기서 많이 떨어져. 또 있어 다른 데도? 집 앞에. 아. 거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나오죠. 생각보다. 거기서 세 가마 나오냐? 네 가마 나오냐? 작년에 친구가 동생네에서 샀잖아. 근데 기름이 많이 나온다고. 기름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. 많이 나왔다고. 그러니까 해마다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는 거야. 응. 우린 집에서 말리기 전에 한번 드리고 응. 말리고 또 드리고 응. 그래야 쑥장이 하나 줄지. 응. 근데 한 가지 나 물어볼 게 있거든. 예. 들깨를 털어가지고 말리지 않고 바로 씻어서 말려도 되나? 말려야 돼. 아, 말려서 좀 연극 틀어야 되나 보지? 들깨가 바로 씻어버리면 썩어. 아. 물기 써가지고. 아, 이게 팁입니다. 아. 나는 빨리 씻어가지고 그냥 바로 하려고. 아니야, 말려야 돼. 털은 김에 씻으려고 했는데. 안 말리면 안 돼. 그럼 또 말려서. 말려서. 빼짝 말려서 그냥 물에다 이제 씻어서. 기름 잘라면 물에서 씻어야지. 응. 안 말리면 안 돼요. 씻어가지고 또 말려갖고 가야지. 예, 또 말려가지고. 아, 말리는 거야, 뭐, 햇볕에다가 하루만 놔두면 다 말려. 응. 속까지 못 무는 게 아니라, 응. 겉에 있는 먼지도 이렇게 빼려는 거니까. 응. 아무리 흙이 안 들어간다라도 들깨 털으면은. 속이 들어가죠. 모래가 다 가라앉아, 모래. 그렇지. 모래가. 그래서 그 씻는 게 응. 들깨를 닦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래를 빼기 위해서 씻는 거. 응. 모래 빼기 위해서. 응, 그렇지. 안 그러면 기름자 때 모래가 다 지들어가니. 응. 그렇구나. 아, 쉬운 게 없어. 아, 씻는 거야 물에다 놓고서 속꼬리를 이렇게 슬슬. 건지면 금방 건지는 걸 뭐 모르는 아니 그렇게 쌀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네. 그렇게 해갖고 건져가지고 건지면 이제 밑에 이제 모래를 다 밑에 가라앉지. 그래가지고 속골이다가 한 40분 정도 물 빠진 다음에 갖다 포장에다 넣으면 돼. 그러면 한 며칠 말려요? 하루 햇빛에 한번 말리면 아니 그 들깨를 베면은 며칠을 말리는지. 아, 저 들깨 베어서 말리는 거? 지금 이제 이렇게 말릴 거잖아 이거를. 네. 그러면 얼마나 말려야 돼? 한 이틀은 말려야지. 이틀? 네. 그리고 또 털고. 아니 이거 아 이게 비고? 예. 네. 이게 베어서 말리는 거 한 일주일 이상 걸려야 돼. 어, 베어서 말리는 거 일주일? 네, 일주일 후에 터는 거네 그러니까. 네. 와서 이제. 상태를 봐야지. 밑에까지 다 말려놨는지. 응. 잎새기가 다 바짝 말려야 돼. 응. 잎새기가. 잎새기 안 말리면은. 혹시 비가 와도 괜찮나? 소나기만 안 오면 괜찮아요. 응. 소나기가 말릴 때, 바짝 말려서 소나기 심하게 오면은 많이 쏟아져. 그러면 또 손해보네. 아, 농사지면서 손해 안 보는 여신 다 손해보지. 농사 손해가 심하답니다. 뭐 비와도 손해, 비 안 와도 손해. 예. 그거 생각하면 농사 못 지어요. 그래,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고 하잖아요. 농사 지려면 마음 다 비워야 돼. 아, 그래요? 내가 하고 싶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이 도와줘야 되고 또 날씨가 도와줘야 되고
삼박자가 도와줘야 농사 잘 짓지. 아, 농사가 좀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. 출매한 사람 진짜 무지 어렵지.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아주 일해야지. 이미 백에서. 그래도 일찍부터 시작해갖고 벌써 다 변네. 이제? 이만한 거.